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메이드 인 재팬의 정교한 기술력으로 완성된 하이브리드 2 시리즈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팬더의 빈티지 스타일과 함께 다양한 장르에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 사양들이 조화를 이루는 라인업입니다. 팬더 USA 제작팀과 협업으로 완성된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픽업은 다양한 장르와 플레이 스타일에 어울리는 사운드를 내어줍니다. 9.5인치 레디우스 모던 C쉐입 넷과 네로 톨 사이즈 플랫을 채용하여 편안하고 부드러운 연주감을 제공하며 뛰어난 어택감의 오렌지 드롭 캐피시터와 사접점 퓨어톤 아웃풋 단자를 사용하여 신호 전달에 큰 향상을 이루었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1년 새로 출시된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2 시리즈를 만나볼 예정입니다.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.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,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2 텔레캐스터, 팬더의 전통과 모던한 기능으로 다양한 매력을 담고 있는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2 시리즈를 은총씨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
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. 어떤 면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2 시리즈가 가장 팬더 재팬다운 모델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. 이 팬더의 바라는, 연주자들이 바라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. 근데 제가 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빈티지한 사운드를 더 위시해서 팬더를 선택하는 연주자들이 아직은 그래도 한 5% 정도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하지만 이 팬더를 연주를 하면서 그 사운드를 너무 좋아해서 연주를 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연주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. 왜냐하면 이 사운드의 바리에이션이 좀 이제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좀 좁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연주자들이 많을 텐데, 이 하이브리드 시리즈는 그 부분을 잘 해소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팬더 재팬다운 기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오늘 두 대의 하이브리드 시리즈, 하이브리드 2 시리즈를 대표하는 스트랙과 텔레캐스터를 다뤄보셨고요. 스트랙은 메이플렉, 그리고 텔레캐스터는 로즈우드 넥으로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팬더 재팬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저 혼자 그냥 뇌피셜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, 팬더 재팬이 왜 생겼을까? 뭐 저렴한 가격대?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, 저만의 약간 해답은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,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인디 씬이라고 하죠. 그럼 우리나라 인디 씬이라고 하면 홍대 씬이겠죠. 근데 뭐 마포구에 있는 요만한 홍대 씬인데 여기에 밴드를 다 합쳐봐야 일본 지역 인디 씬보다도 작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, 그 일본의 그 오차노미즈라든가 그 악기점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그런 대형 샵 같은 데 가보면, 그 일본은 그 중고 악기 문화가 잘 돼 있죠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고 기타만 파는 샵에 가거나 아니면은 새 기타만 파는 새 제품, 이게 이제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, 외국은 그냥 큰 샵이면 중고 기타도 있고 다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제가 뭔가 힌트를 얻었습니다. 그 팬더 스탠다드, 그러니까 팬더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뭐 USA 스탠다드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있죠. 네. 이런 것들 보면은 개조가 된 중고 매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걸 보면서
아니 얘네들은 좀 순정대로 냅두지 뭐 이렇게. 그러니까 뭐 기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보면은 뭐 팬더 같은 경우는 뭐 픽업 일단 뭐 다 바뀌어 있고 그리고 뭐 헤드머신 같은 경우도 뭐 다른 걸로 바뀌어져 있고 뭐 깁스는 말할 것도 없어요. 뭐 별의별 튜닝이 다 돼 있고 뭐 팬더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스위치 톡을 막 달려서 막 개조된 것도 많고.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슈퍼스트렛이 등장하기 전에 아니면 혹은 그런 모든 기타 히어로들이 뉴비로 이제 뉴비 시절을 지낼 때 보면 스티브 바이도 그랬죠. 자기가 학생 때 썼던 거 보면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완전 개조 다 해서 그 기타로 쓰고 막 학교 생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바네즈에서 시그네처가 네. 나왔잖아요. 뭐 그런 것처럼 워낙 인디밴드 신이 많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생활을 하려면은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일단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기타를 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조를 하는 문화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어떤 리즈를 팬더 재팬에서 뭔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왜 팬더 재팬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기타 많죠. 로고만 팬더고 이 소리는 팬더인가 뭐 아니면 뭐 이 뭐 팬더가 뭐 이렇게까지 특이하게 가나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뭔가 리즈를 맞춰주기 위한 어떤 팬더의 이제 하나의 라인업이 아닐까. 물론 약간의 좀 완벽한 팬더라고 보기에는 조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긴 하죠. 이제 그쵸. 팬더 재팬 자체가. 그래서 뭐 오늘 소리 들어보신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? 그 팬더에서 느끼고 싶은 것과 현대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짬뽕 시켜놨다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자들한테 좀 편안하게 아니면 혹은 좀 더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2 시리즈를 보면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신 대로 사운드라든지 연주감 그리고 이 일렉트로닉 파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화를 꾀해서 연주자들이 조금 목말랐던 부분으로 채워주는 부분들도 있고요. 이 컬러 라인업들도 보면은 기존에 이제 팬들에서 나오던 색깔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색상을 선택을 함으로써 연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또 넓힌 부분들도 있습니다. 평소에 이제 뭐 가격도 물론 합리적이긴 하지만 팬더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셨거나 아니면은 나는 조금은 더 현대적인 혹은 개성이 강한 팬더 기타를 연주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찰떡인 기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이 하이브리드 2 시리즈에 이 로즈우드 지판의 스트라토캐스터, 메이플 지판의 텔레캐스터도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면 네. 추가적으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보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